서울시가 성평등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정 전반에 성인지 강화 종합계획을 추진합니다. 성인지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이제 좀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일반 모든 이제 그 직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그간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한 데 이어 조직이나 제도, 교육 등 시정 전반에 성인지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 모든 부서에 270명의 젠더 책임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 산하 21개 투자 출연기관의 여성 비상임 이사 비율을 현재 22%에서 40% 이상으로 늘립니다.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별로 예산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젠더 전담 직원, 간부직 공무원, 복지, 안전, 일자리 담당 직원을 우선 교육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교육합니다. 또한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도 여성 승진 목표제 운영 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이 밖에도 직원들이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젠더 10계명을 오늘 10월까지 개발하고 1년에 한 번 성인지 관점 반영 우수 사례 발표회를 개최해 직원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TBS 류밀희입니다.